책을 보면은 주식 투자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. 최근에 시장도 안 좋고 하는데 지금도 투자를 하시는 기업 주식 투자는 안 해. 아, 나는 회사는 사. 개념이 좀 틀려요. 주식 투자라는 건 주식이 사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뭐 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. 주식을 사긴 하는데 그건 회사를 살려내 보니까 주식을 사는 거예요. 저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으면 굉장히 장기적 관점을 보고 그거의 경영자가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팔지 않아요. 내 판단이 만약에 잘못돼서 주식이 내려갔는데 경영자가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무 관심은 없어요. 한 번 주식을 사면 나는 10년? 제일 많은 건 10년, 15년까지도 주식을 들고 있다.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는 주식 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회사의 지분을 갖기 위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팔 이유가 생기면 그 경영 방침이 바뀌는 거를 눈치를 챘거나 혹은 내가 자본을 딴 데다 써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으면 팔겠죠. 근데 그 외에는 주식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한국에도 주식이 좀 있고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뭐 인사로 안 오는데 여기는 되게 인사로 오고 근데 난 되게 이익 없는 주식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. 10년 동안 거래를 하는데 그 회사가 나한테 돈을 벌고 있나 모르겠어요. 주식 관점이 조금 틀려요. 회사의 경영자들을 보면 나보다 경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물론 많고 사업권도 너무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. 그 나보다 사업이 더 잘하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다 못 들어 투자하겠어. 그 회사한테 투자하시죠. 관점이 그래. 그러니까 주식사는. 회장님께서 스노우포스를 설립하시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? 적자를 벗어날 때? 모르겠네. 이게 조금 낭만적인데 사업가로 가장 보람이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. 내가 사업가로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는 느꼈던 보람 두 가지는 양가의 부모님을 고생하지 않고 사망 전까지 모실 수 있던 힘이 생긴 거. 이거는 되게 보람스러워.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건 사실은 뭐 젊은 애들은 지가 알아서 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노후가 이미 진행된 분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모은 거는 되게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이 되게 편하게 지금까지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.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에 걸맞는 것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가 너무 자랑스러웠죠. 아, 이 정도 하면 잘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되게 보람 있는 거죠.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다,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다, 그만한 그런 삶을 살게 어쨌든 결국에는 해주게 된 거는 그거는 남자로서 사업가로서 꽤 큰 보람이에요. 막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런 보람은 느껴요. 되게 지극히 개인적이죠? 별거 아니에요.